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식점에서 돈을 훔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대기 발령하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오전 3시 35분쯤 춘천시 중앙로의 한 음식점. 이곳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관 두 명이 여성의 행방을 묻기 위해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이 없어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 경위가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신고 직후 춘천경찰서는 춘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경위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 경위가 음식점에 주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금고에서 돈을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와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은 범행 당시 음식점 밖에 있어 절도 상황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경위가 당시 약을 먹은 상태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CCTV 화면을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대기 발령하고 사건 조사를 마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